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임해삼평 박종각입니다. 어제 그 지역 기업들에 대한 그 설명회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성남이 정말 그 기업하기 좋은 성남,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는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뭐그 설명에 있어서 좀앞좀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성남의 그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 지역 내총 생산력이라는 그 GRDP라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성남이 44조이고 2019년 자료까지 나옵니다. 용인이 74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중에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성남이 지금 어느 순간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지고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용인 클러스터 이후에 우리 성남은 더 지금 그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용인은 준특례시로 갔고, 우리는 준특례시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92만 7천에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 이하 모든 본부장님들은 그 우리 성남의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0주년 미래를 키워나가야 된다, 글로벌 컨퍼런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 그 성남이 제대로 나가야 될그 먹고 사는 부분, 그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야 되고 기업하기는 좋은 도시 인프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주무과가 바뀌어서 조금 전에 제가 발표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미래 성장 동력. 그래서 성남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은 지금 바이오 헬스 벨트 클러스터 정자동에 있는 프로젝트와 그리고 제2판교, 3판교 위례 이쪽에 있는 그 비즈니스 지역을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되고 시하고 논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확보할 건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현재 30억에서 100억 정도 열심히 키워놓으면은 이분들이 절반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사무 공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코스트 면에서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마지막에 기업 상장을 해놓으면 또 절반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 상장을 하면은 고용도 다섯 배로 늘어나고 자본금도 늘어나서 그래서 그두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잘 창업하고 열심히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단계에 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나 공장 부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성남시 자체 또 인근 시와 협업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자동 위례 제3판교에 부지 또 작년에 학교 부지 산뭐 이런 공간에 기업과 산업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확보할 건가 책 과제와 연결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전략이나 또 보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 별도로 찾아뵙고 논의도 드리고 의견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고요. 지금 성남시에서 지난 연말 CS를 다녀오시고 프로톤 씨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지금 우리 상호 교류 뭔가 협력을 하기를 지금 하는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사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글로벌이나 CS를 나갈 때
거기에서 끝일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성남을 그러한 라스베가스 CES에 나오는 그런 그 제품들을 성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를 산업진흥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실리콘밸리를 지향을 하지만 실리콘밸리에 지금 임대료나 주차료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저 열악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 측면도 우리도 벤치마킹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미국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을 보호하면서 나가는 방법들도 우리 4차 산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점검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판교 디지털 밸리에는 세계 60개국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판교에 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것을 통한 우리 성남을 세계 속에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 그 원대한 꿈을 산업진흥원 4차 산업단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뭐 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진흥원이나 성남시에서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실행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화되고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1차로 지금 그 조성되어 있는 제2판교의 글로벌 융합센터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또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형성해서 할 그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뭐 풀리턴 더 원 오브 댐입니다만은 CES 쇼에 전시된 그 저희가 지원했던 거가 15개인데 성남의 기업이 약 48개 정도 이렇게 그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통해서 어떻게 상용화하고 이제 사업화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그 국책과제인 팁스 프로그램이나 봉 글로벌과 연결해서 성남시 예산도 들어가지만은 그 국가적인 네트워크나 예산과 연결을 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분은 우리의 지금 120조의 판교 디지털 밸리 1600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중소기업은 1400개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하고 해외 투자 부분을 유치하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해외 그 VC, 벤처캐피탈이나 투자자들을 접촉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 마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산업진흥원과 4차 산업단과 우리 시가 그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산업진흥원 지난 연말에 많은 그 어려움과 구설수에 있는 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똘똘 뭉쳐서 정말 성남 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산업진흥원이 되어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미흡한 부분은 각성해서 외부의 살림살이에서 내부 살림살이도 이제 보강할 예정이고 그동안에 공백으로 있는 경영기획본부장이 취임되면은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성남시와 그리고 진흥원 또 미래 산업에 대한 걱정과 또 해안을 많이 주셔서 이 부분을 참작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한 실행력 있는 202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